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허더방입니다. 방금 심각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제보냐,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시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악어가 로드킬 된 거를 방금 주웠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디서 주웠냐면 경상남도 사천에서 한 분이 차를 타고 지나가시다가 우리나라 길에 악어를 발견을 해가지고 그거를 지금 주우셔가지고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직은 모릅니다.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영천에서도 대략 한 1년 전쯤에 악어가 나왔다고 해서 뉴스 기사가 엄청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다른 도마뱀, 사바나 모니터라는 도마뱀이었던 걸로 밝혀졌거든요. 근데 만약에 악어가 나온 거라면 정말 최초로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바로 그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유기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진짜로 갔는데 악어라면요, 이거는 100% 유기한 거거든요. 거두절미하고 지금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으로 렛츠고. 자, 여러분, 저는 제보받은 경상남도 사천으로 왔는데, 이 제보를 제가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유튜버분을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랑 같이 왔는데 바로 소개시켜드릴게요. 아,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 안녕하세요, 유튜버 다흑입니다. 다흑님이 또 제보를 받았는데 어떤 제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길을 가다가 뭔가 잡은 거예요. 잡아가지고 이게 뭔가 해서 저한테 제보를 해주셨는데 그게 악어였던 거예요. 우리나라 여기 사천에서 한 거죠? 그쵸, 진짜 악어. 그러면은 그게 로드킬을 당해서 죽어있던 거를 그분이 주운 건가요?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안 물어봤어요. 아, 물어보려고. 근데 어찌됐건 악어를 발견을 해서 지금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실제 우리나라에서 살던 악어가 죽은 지 얼마 안 된 개체를 지금 주운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분 같이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지인이라고 여러분, 대만 같이 갔었죠? 그때 이구아나 혼자 열심히 뜯 근데 너 먹방 시작했니? 아예 해야죠. 빨리 시작해라. 너는 내가 봤을 때는 네 사장님이 이긴다. 자, 그래서 이 두 분이랑 같이 악어를 보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보자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잘 뵙겠습니다. 악어가 악어 데리고 오신 거예요? 예. 우와, 진짜네. 진짜네. 진짜 악어네. 보시면 우와, 딱정벌레 같은 게 막 있더라고요. 딱정벌레가 있어요 안에? 그 딱정벌레 검정색 날개가 있더라고요. 아, 이거를 먹으러 뛰쳐 나온 건가요 그러면?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죠. 얘네들이 원래 벌레 같은 거 잘 먹으니까. 우와, 우와, 한 60cm 좀 넘겠네요. 양호장 밥 주고 5시 정도에 올라오다가 보니까 길에 이게 있길래, 근데 뒤집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차가 많이 다니는데 죽고 나서 제가 바로 같이 왔거든요. 그래서 피가 뚝뚝 흐르고 있더라고요. 살아있진 않았었나요? 네, 죽어 있었어요. 아, 머리 보니까 차에 밟힌 것 같아요 머리. 그러니까요, 머리가 터진 거죠 지금. 네, 여기 차가 많이 다니거든요. 어디서 보셨나요? 아니 근데 이거는 당연히 종류가 뭐예요? 얘가 안경카이만인데 완전 그 남방계 악어거든요. 그래서 얘가 겨울에는 아예 못 견디는 거고 장담하는데 올해 누가 키우다 버린 거예요. 이거는 지금 상업용으로는 못 키우는 거죠? 그렇죠. 이거 개인이 상업용으로 키우는 수는 없고요. 이거 동물원에서 마호가 됐어요. 여기서요? 아, 핏자국 있네. 와, 네. 아, 여기 핏자국 있네. 네. 날이 너무 더우니까 바로 변질돼 버리더라고요. 피가 색깔이 바로 변해서. 저도 어제 깜짝 놀래가지고. 딱 보고 악어인 줄 아셨나요, 근데? 예, 제가 원래 파충류를 키우는. 아, 원래 네. 좋아하시는구나. 네. 저 처음에는 인형인 줄 알고. 아, 그러니까요, 인형인 줄 알겠어요. 그냥 가져가가지고 놀려고 했는데 이게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인형 아니구나 해가지고. 와. 혹시 국내 뭐 이런 파충류 키우시는 분들 많아요? 없어요. 없어요? 뭐 파충류 키워봐야 레오파드, 개코 이런 것만 키우지. 아, 지금 이 사이즈면은 원래 안경 카이만이 3m까지 자라거든요. 이 크기면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거거든요 생각보다. 이거는 그러면 수입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누가 몰래 갖고 들어와가지고 버린 거죠? 키우다가 이제 내다 버린 거죠. 저런 논에 살다가 제가 봤을 때 뛰쳐나온 거 아닐까 싶거든요. 길 가다가 경찰 조사받거나 이러면 밀수한 사람들 조사받으면 뺏기니까 야애가 갖다 버리자 해서 길 가다 버렸을 수도 있고. 아, 이게 어차피 밀수니까. 근데 이 종은 다른 종에 비해서 특히나 한국 야생에서 이제 겨울철을 견딜 수 있는 종은 아니긴 합니다. 어차피 그건 겨울 되면 죽을 확률이 높은 애들이긴 하네요. 저도 이거 불안해가지고 혹시나 방사해가지고 논 하시는 분들이 다칠까봐. 이것도 그래도 다칠 수 있는 크기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네. 그렇죠. 물리거나 하면은. 물리면 좀 긁히기는 해요. 손가락 빵꾸 날 정도는 아닌가요? 아직은 크지가 않아서. 그래도 어른 눈을 다치면 이제 피나죠. 우와. 아니요. 아, 이거를 먹고 싶은데 사실은 인터넷에 이걸 팔더라고요. 식용 악어 오게 팔더라고요. 냉동은 잘 해놨거든요. 냉장을 잘 해놨거든요. 아마 이제 누가 주관으로 보낼 것 같고요. 제가. 와, 근데 와, 살이 좋네. 저 꼬리가 궁금해요. 대만에서 이구아나 꼬리 먹고 거의 반해가지고 지금. 이것도 약간 탐나거든요. 와, 이게 진짜 여러분, 진짜 악어, 도마뱀이 아니라 진짜 악어입니다 여러분. 안경 카이만이랑 악어라고 하는데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됐던 게 상업적으로 드워프 카이만이라는. 그렇죠, 악어잖아요. 제가 키우고 있는 드워프 카이만만 상업용이고 얘는 아쿠아리움. 아, 얘는 무조건 동물원. 그러면 동물원 허가 시설이 있어야 수입이 가능한 녀석인 거네요. 그렇죠. 이거는 누가 몰래 키우다가 버린 거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러면은 오래 버린 거겠네요. 그렇죠, 무조건 오래. 한 버린 지도 한 달 두 달밖에 안 됐을 거예요. 아, 네. 얘네가 그 따뜻한 오키나와에서도 적응을 못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 더운 오키나와에서도 죽어요? 네, 거기서도 이제 서식을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오키나와, 대만 이런 데 있잖아요. 피부가 마른 편인가요? 통통하니 잘. 아니, 잘 일단 통통한 것 같아요. 어, 예, 잘 키웠어요. 아, 근데 왜 버렸을까? 아, 근데 이게 살이, 야, 이거 살이 좋아. 거기가 진짜가, 여기가 진짜인데. 자,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지금 사천에서 발견된 악어인데 사실 이 뉴스가 예전에 나왔었어요. 악어를 발견했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알고 보니까 악어
악어가 아니라 그냥 다른 거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악어입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최초 아닌가요 지금? 저 처음이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초로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전부 다 사실 유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 거거든요. 어쨌든 키우다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버렸다가 지금 결국 로드킬로 이렇게 발견이 된 건데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거는 심지어 또 밀수라고밖에 지금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밀수를 물론 하면 안 되지만 밀수를 나쁜 생각으로 하셨더라도 이거를 끝까지 체점을 지셔야지 유기를 하시면요 안 됩니다. 만약에 얘네가 뭐 그럴 리 없겠지만 우리나라 겨울에 적응을 해가지고 살아가서 번식이라도 한다면 얘네 번식이 쉽나요? 난이도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혹시나 막 늑대고부터 지금 번식이 됐거든요. 제가 영상에서 새끼 늑대고부를 몇 마리 잡았었는데 그게 다 번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얘네도 번식이 만약에 된다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자연에 악어가 살아가지고 또 이 악어에 대한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게 다 커지면 2m 50에서 3m까지 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수명은 60년이래요. 60년. 웬만한 지금 사람만큼 사는 거라고 하는데 이런 애들이 많아지면 사실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진짜 유기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 녀석은 제가 근데 지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악어 고기 안 먹으면 서운하잖아요. 자, 그래서 인터넷 보니까 악어 고기를 파야지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악어 고기를 주문을 해가지고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보자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를 참 발견하신 것도 대단하고 이거를 주워 오신 것도 아 이제 완전 싸부 될 것 같아가지고 보니까 처음에 인형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어? 이거 피가 나네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와... 그것도 이거를 냉동실에 얼려놓으신 거죠? 예. 이게 언제였어요? 어제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요. 어제 오후였어요? 예. 어제 바로 죽은 거네요 이거는. 네. 그 자리에서 피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었으니까 아 피가 응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네. 그래서 그럼... 이거 드셔도 뭐 무방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이제 이거를 장님이 국가기관에 가져다주신다고 해가지고 국가기관에 양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님 가져다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아 이게 냄새가 난다. 이게 약간 비린내가 나요. 손에서 물비린내가 납니다. 어째 비린내 나네? 비린내 나죠. 근데 여기 한번 살짝 뒤져볼까요? 왜냐면 방생을 할 때 보통 뭐 한 마리만 데려와서 키운 경우도 있지만 여러 마리 키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뭉탱이로 버렸을 수도 있죠. 아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액션 너무 좋네. 자 어떻게 사진이라도 한번 찍을까요? 길 건너서 한번 찾아보시죠. 네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은 제가 늑대거북이 이번에 많이 발견한 곳이 논이었어요. 다 요즘 논에 많아요. 일본도 가면 논에 막 사양 고양이에다가 악어거북이 늑대거북이 다 살거든요. 이 논에 먹이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지금 얘네가 여기서 생존을 하는 것 같은데 사람이 버렸어도 이런 논에 버렸을까요? 그 길가에 이게 한 번에 쏟아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야 너무 살기 좋다. 이런 데에서 그냥 얘네 살 수 있잖아요 오랫동안. 어 물고기도 많다. 야 이거 다 베이트피시가 됩니다. 양어장 홍보하실 게 있나요? 홍보하실 거 있으면 여기다가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 아닙니다. 다음에 한번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논에 안 사는 게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논에서 드렁어리도 잡았었고 심지어 늑대거북도 잡았었는데 그 늑대거북이 저수지에서 알을 까고 번식을 한 사례가 있어요. 늑대거북 영상 최근에 보시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악어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누가 사실 대한민국에서 악어가 나올 상상을 합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겨울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로드킬을 강한 녀석이 지금 나오니까 좋진 않은 겁니다. 절대 좋진 않은 거고 이거를 밀수를 한 거고 밀수를 한 사람이 문제인 거고 그리고 입 안에 풍뎅이가 있었다는 거는 그 풍뎅이를 먹으려고 물론 추측입니다. 도로로 뛰어들었을 때 로드킬 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런 데서 늑대거북이나 이런 거는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여기는 그런 거 못 봤고 그냥 붉은 기거북 이런 것만 조금씩 나오고 논에도 나와요? 붉은 기가? 아니요 논에서는 안 나와요. 저수지? 논에서만 나오고 하천에서? 논 뚝방을 넘지 못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논 물을 쓰는 데가 따로 있나요? 저수지나 이런 게? 없습니다. 이거는 하천물에서 가져오는구나. 이 늑대고 같은 경우도 제가 발견한 것이 거기는 저수지에 물을 끌어다 쓰는 논이기 때문에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다 쓸 때 거기 있는 늑대거북 뭐 새끼들이나 이런 게 논으로 빠져서 저희한테 잡혔다 이렇게 저희가 추론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도 맞고요. 와 근데 이 악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디서 지금 방생을 해가지고 이 논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천이면 사실 더욱더 큰일 난 거고 오히려 얘네가 하천에 방생이 됐다 여기 논으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발견됐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다행이긴 합니다. 물론 저 악어가 죽은 거는 안타깝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살면 안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 악어 같은 경우는 식성이 강하고 이래가지고 생태계를 파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 녀석이 좀 컸다 2m 이상이다 그러면 사람도 해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 그래서 이쪽을 조금만 더 한번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라인에 뭔가 느낌이 오 그러네. 여기 황소개구리 같은 것도 많이 있겠어요. 네 근데 울음소리만 들리고 아 보이진 않고 보이는... 자 이쪽 라인에 지금 수로가 계속 있는데 여기는 그냥 딱 봐도 황소개구리가 널리 있는 포인트입니다. 특히 이런 데 있지 이런 데 대가리만 나와가지고 숨쉬고 있고 개구리나 이런 것들이 여기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악어가 살기에는 사실 너무 최적의 장소긴 하죠. 다행인 건 악어가 이 정도 크기만 돼도 얘가 먹을 게 많지 않아가지고 뭐 개구리들은 있는데 물고기 큰 거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배고프긴 했겠네. 풍뎅이 먹으려고 올라온 거고. 근데 풍뎅이를 먹긴 하죠. 벌레 좋아하죠 악어들. 이런 거 먹겠네. 방앗개 이런 거 빠진 거. 자 저런 것들을 아마 먹을 겁니다 악어가 있다면은. 근데 만약에 여기 버린 사람이 한 마리만 버렸다는 장담이 없어가지고 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잡아먹겠습니다. 잡히면요. 근데 이게 진짜 지금 다음은 이게 아예 처음이죠.
이례적으로 아예 없는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죠. 영천에서 그때 발견됐던 거 사바나 모니터. 근데 그게 뉴스에 보도된 것처럼 위험하다기보다는 애들이 겨울 되면 다 죽긴 하거든요. 그렇죠. 사바나 모니터는 제가 집에서 키우고 있는 군바의 종류인데 그게 뭐 키우다 탈출해서 그렇게 이슈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짜 악어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엔 진짜 악어입니다. 진짜. 그리고 이 악어가 생각보다 활동성이 많이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런 데 그냥 들어가서 짱박히 있으면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벌레 먹으려고 뛰쳐 나와가지고 잡힌 게 정말 운이 좋은 거예요. 정말 늑대거북 냄새가 나는데요 여기. 아 맛있는 냄새 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겨울이 있어가지고 다른 동남아 있죠, 뭐 대만이나 오키나와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외래종 비중이 적긴 한 것 같아요. 훨씬 적죠. 일본은 엄청나잖아요. 저희는 거의 외래종이 나라죠. 거기는 오키나와에서 누가 벌레 잡다가 헤라클레스 성에 날았대요. 와 남미에 사는 애가. 네 그쵸 그쵸. 와 일본이나 이런 데서도 악어 같은 게 있나요? 대만에서는 몇 번 서식하는 거 잡혔고요. 아 대만에서는? 네 풀어놨다 애들이 서식해가지고. 일본에서는 늑대거북이 악어거북이 얘네까지는 나오는데 악어가 서식한 것까지는 안 나왔고요. 아, 악어는 또 안 나오고? 대만에서도 번식된 건 아니고 누가 키우다 버린 거 같더라고요. 와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지나가다가 사람이 살아있는 악어를 봤으면은 말도 안 되는 뉴스감이죠. 오히려 저희한테 나온 게 다행입니다. X였으면은 X반장님께서 이제 취재하셨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 생물 유튜버들 뭐 다 와 근데 악어가 나왔다는 게 진짜 대박입니다. 영천에서 그때 악어 나왔다 해서 그렇게 떠들썩했는데 진짜 나와버렸습니다. 계속 뒤져봤는데 더 이상은 안 나와가지고요. 안 나올 것 같았습니다. 이 악어를 오히려 살아있었다면 가져가서 먹고 싶지만 자 요거는 이제 죽었기 때문에 가져갈 수가 없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악어 얼굴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지금 얘네가 60년 정도 수명을 산다고 하는데 요 정도면은 보통 한 태어나서 얼마나 된 거예요? 1년 안 됐어요. 1년 안 된 거예요? 몇 달 된 거예요? 와 진짜 새끼구나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먹을 게 많아 보이네. 자 아무튼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거 버리는 새끼는 진짜 리발 새끼고요. 절대 진짜 뭐 동물을 유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다항님한테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네. 또 다른 뭐 제보 있으면요 네. 언제든지 한번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잘 가라. 아유. 자 그럼 이제 저 5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운전을 해가지고 집에 가서 택배로 온 악어고기 한번 추배를 해볼게요. 집에 가서 봐요 여러분. 나상나상.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악어고기를 제가 사왔습니다. 자 이렇게 인터넷에 많이 팔고 있는데 어디가 원산지냐 찾아보니까 태국이 원산지더라고요. 그리고 좀 웃긴 게 뭐냐면요 자 이 악어고기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요리하라고 사람이 먹으라고 들어온 게 아니라 바로 자 여기 우리 상만이를 위해서 강아지용으로 들어오는데 식약청에서도 허가받은 사람이 먹어도 되는 고기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냄새 맡게 해봐. 지금 여기서 냄새 안 나지 않을까? 나 되게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상만이랑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용인데 사람도 먹어도 된다. 그래서 리뷰 보면은 사람이 먹은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녀석이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되게 예민한 녀석이거든요. 먹을 거를 그냥 처음 보는 사료나 간식도 냄새 맡아보고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다 안 먹어요. 기다려 상만아 오늘 너 거 내가 같이 해줄게. 봐봐 뽀뽀 한번 하자. 오랜만에 뽀뽀. 잘못 들은 거지? 상마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뽀뽀하는 거. 너가 뽀뽀하면 괜찮아? 아닐걸? 한번 해보자. 야 내가 하면 왜 심해지는데. 너 다시 해봐. 자 그리고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악어가 지금 경남 사천에서 나왔잖아요. 저희가 발견을 했을 때 사진으로만 보고 다은님이 동정을 했을 때는 안경 카이만이라는 종류였습니다. 근데 다은님이 얘를 가져가서 다시 제대로 동정을 해보니까 방금 연락이 왔는데 안경 카이만이 아니라 말레이시아 솔트 워 말레이시아 솔트 워터 아니야 은혜야 진지한 부분이야. 말레이시아 솔트 워터 크로커다일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민물 악어가 아니라 바다 악어입니다. 여러분 통상적으로 민물 악어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수입이 되고 있는 드워프 카이마드라는 녀석이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사육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녀석을 합법적으로 데려올 수도 있고 합법적으로 키울 수도 있어요. 단 시설 등록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발견된 말레이시아 솔트 워터 크로커다일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가자 아, 은혜야 진지한 거래니까 한번 다음에 이걸로 인중 개세게 때릴 거야. 하지만 오늘 들어오 안 돼 저 이상 절면 안 돼. 땀 한 대 맞다 이러 바로 나가게. 오늘 발견한 말레이시아 솔트워터 크로커다일 같은 경우는요 바다 악어고 밀수입니다. 완전 밀수. 그것도 불법 중에 개불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밀수해요? 불법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양심에 찔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큰 문제가 뭐였냐면 만약에 이 녀석이 계속 살아있었어요 근데 경남 사천이었어요 저희 간 곳이. 그리고 발견된 포인트 바로 옆이 바다야. 그러니까 얘가 바다 악어잖아. 바다 악어기 때문에 바다에서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다 악어가 강에서는 못 사냐? 아닙니다. 강에서도 삽니다. 연분기가 살짝 있는
기수 지역이나 아니면 그냥 하천 이런 데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자 여기 기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기사는 말레이시아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보면요, 말레이시아 하수구에 낀 800kg 통통한 바다악어라고 써 있습니다. 800kg, 심지어 몸길이가 4.6m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드워프 카이만드는 녀석이 다 자라면요 1m 50에서 2m 정도로 자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키울 수 있는. 하지만 이 바다악어 종류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나도 커지기 때문에 불법으로 정해놓은 거고, 솔트 워터 크로커다일이라는 종류가 바다악어의 속칭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솔트 워터 크로커다일의 종류는 대부분은 많이 커진다고 합니다. 정말 크게 커지면요 5m에서 10m까지 커진다는 말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상어 2m83짜리 잡아왔는데 그거 썸네일만 해도 상어가 진짜 이 손으로 못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6m면은 지금 여기 있는 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런 녀석을 유기를 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나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 악어가 로드킬을 당하지 않고 잘 컸다 그럼 인명피해 100% 일어납니다. 이거는 유기하신 분은요 이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거를 그냥 유기를 한 거예요. 이 영상을 분명히 보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심에 진짜 찔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밀수라는 건요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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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두 번 다시 악어가 발견될 일이 없길 희망하며 저는 이 태국에서 가져온 악어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은혜랑 태국에서 한 달 동안 치앙마이에서 한 달 동안 한 달... 너 나보다 말 못하네. 그럼 너가 지금 한번 해봐. 태국 치앙마이에서 한 달 살기를 했었는데 거기서 악어 꼬치구이를 먹었었습니다. 태국 치앙마이 살았었는데 악어 꼬치를 먹었습니다. 한 달 살기라는 말이 빠졌잖아.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먹었을 때는요 굉장히 질겼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태국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태국 야시장만 딱 가셔도요 악어 꼬치, 정갈 이런 것들 많이 팔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드셔보시면요 좀 질기고 닭가슴살보다 더 뻑뻑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는데, 자 요 녀석은 지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부드러운 앞다리살이라고 들었거든요. 요걸 일단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삭삼라 라삭구리 라삭삼 라삭까무룽 라삭까무룽 까물어버려. 자 우선 요거를 한번 깨끗하게 피도 뺄 겸 세척을 해줄게요. 하나 둘 셋 으쌰 둘 셋. 살을 좀 만져보면요 부드러운 그냥 닭다리살을 좀 조각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요렇게 세척을 했으면요 상만이는 간이 돼 있는 걸 먹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통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보면요 저희가 먹는 것들 막 드리고 하잖아요. 근데 강아지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래도 되긴 하는데 강아지 건강을 위해서라면 좋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저염을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저희 먹는 것조차 주지 않습니다. 상만이랑 오래오래 살고 싶어서. 그래서 아무 간 안 하고 그냥 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보것도 강아지 봐. 저는 강아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간을 아주 세게 해가지고 저 먹고 살 디룩디룩 찢을 겁니다. 그만 줘. 왜 나 살 많이 빠졌어 은혜야? 봐봐. 잠시 대기. 지금 은혜가 이렇게 할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가 겉으로 봤을 때 막 은둥이들이 언니 왜 이렇게 말랐어요? 살 많이 빠져요 하는데 여러분 근육 있어. 나 어때 삼도 해가지고 보여줘봐. 오 여기 오 은혜야 삼도 진짜 생겼는데? 왜 너만 자랑해? 자 왜 그러냐면 저희가 PT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아 진짜 헤로질로 단련된 이 팔을 보여줘야겠네. 오 제가 또 사실 비보 일을 했어가지고 율리에스라는 형님이 계세요. 그 형님 만났을 때도 제가 이렇게 우통 벗고 장난쳤거든요. 그러니까 삼두 좋은데 진심으로 놀라셨어. 우리 트레이너 선생님도 그랬잖아. PT 할 때 삼두가 좋으시네요 이랬잖아. 왜? 제가 비보 일 했기 때문이죠. 너가 뱃살은 엄청 많은데 거의 이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어 근데 또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비보 일 안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아니 안 보여줘도 돼요. 배가 너무 많이 나서 다친다. 한 바퀴만 보여드릴게요. 일로 따라와봐.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하면 고파요. 또 나한테 빠질 수도 있는데 한 바퀴만 보여드릴게요. 아 씨! 아, 이제 상만이 거를 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너 저 말이 꺼져. 찜기 하나 둘 셋 하면 워터야 하면서 저기 세침하게 보도록. 하나 둘 셋 워터야. 질리지가 않아. 냄비 팅. 그리고 바로 이제 올려줄 건데 상만이 얼마나 먹을까 하네요? 두 개. 두 개? 들어가라. 맛있어 보이는 거 딱 두 개만 해가지고 세 개? 안 먹을 것 같아. 안 먹을 것 같지. 저도 사실 불안한 게 안 먹을 것 같아요. 너무나 예민한 녀석을 저희가 키우고 있어가지고. 저희 집에 사는 애들 있죠? 진짜 저 빼고 다 예민해요. 김상만 예민해. 황라온 예민해. 김은혜 예민해. 진짜 저 빼고 다 예민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막 살면서 다크서클 지금 막 내려오고 보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어 방생하지 마세요. 자 오케이. 세 개. 요거는 아주 바싹 익힐 때까지 라가리 봉수. 얘는 잠깐 옆으로 이렇게 빼두고
하고 자 이제 제가 요리를 해서 먹을 건데 어떻게 먹을까 하네요. 사실 이게 좀 고민이었어. 후라이팬에 그냥 구워서 먹어볼까? 아니면은 에어프라이기 치킨 있잖아. 에 안 돼. 그건 너무 치킨이잖아. 와 너 진짜 너 방금 진짜 뭔가 크리에이터 같았어. 다시 한번 해봐. 에이 안 돼. 그건 그냥 치킨이잖아. 여기 카메라 보고 해봐. 에이 안 돼. 이거 황 라온이잖아. 요새 라온이가 거절 의사를 엄청나게 심하게 밝히고 있어. 이렇게 하잖아. 라온아 이거 할까? 그리고 개웃긴 게 엄청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어요. 라온아 아 해. 아 맞지?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애가 이제 조금씩 소통이 되면서 너무 예뻐. 너무 귀여워가지고 진짜로 귀 같은 거 다 물어가지고 막 뜯어서 막 이렇게 하고 싶어. 엄마가 귀 잡아 당겼거든? 장모님이? 어. 장모님 데리고 와. 뭐 하는 거야 장모님? 이렇게, 장모님! 이렇게 귀 이렇게 당겼네 라온이가. 장모님! 근데 라온이도 엄마 귀 찢었어.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애를 잘못 키웠습니다. 하고 있는데. 귀걸이하고 죄송합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애 잘못 키웠습니다. 황라온 이따가 어린이집 보면 죽었어. 은혜 말대로 굽기로 했습니다. 에어프라이 하면은 치킨이랑 똑같을 것 같아가지고요. 한번 구워서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뭐 혹시 악어도 단백질? 저희가 지금 헬스를 하기 때문에 단백질에 굉장히 좀 목말라 있습니다. 또 이렇게 목말라? 목마르지. 그게 아니라 그때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말벌 그거 하나 보내고 식단 한 번도 안 보냈던 저희 저번에 말벌 편을 보시면요 그 편 때 저희가 PT를 딱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랑 그날 처음 카톡을 했는데 그때 제가 컨텐츠 한다고 말벌 애벌레 번데기를 먹었었는데 그거를 사진 찍어서 보냈거든요. 트레이너 선생님의 반응이 궁금해서 그때 잘 그냥 받아주셨어요 사실. 근데 그리고 나서 한 번도 식단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거를 모르셨어. 모르셨어요 그때. 아셨으면은 컨텐츠로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모르시니까 PT 할 때도 괜히 저를 좀 조심해 하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좀 이렇게 표정하더라. 나한테는 되게 이렇게 하시는 거 같아. 근데 다행히 지금 알고 계십니다. 후라리랜! 여기 왜 융털이 나 요새 융털 기르고 있거든. 여러분 좀 심각하게 많이 빠져. 털갈이 다리털이야. 아니 다리털이 왜 꼬불거리는데. 다리털이 그럼 꼬불거리지. 다리털이 생머리면 걸을 때마다 찰랑찰랑찰랑 거리게. 어, 아니 너무 꼬불거리더라고. 아니 다리털이 이렇게 꼬불거리지 은혜야. 이게 생털이면 더 이상해. 말이야? 말이냐고. 꼴스냐고. 하는 말이냐고. 좀 말 같다. 아니 말이야 당나귀 같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 그냥 이상해. 아 진짜 방금 저희 집에 있는 미로암 보듯이 저를 방금 봤거든요 내가. 자 그리고 이거를 조금 약한 불에 구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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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봤자 뭐가 더 좋을지. 대신에 다른 거야. 아, 3만 볼트만 떠올라. 갑니다. 은혜씨 1번입니다 여러분. 1번 표정 봐봐. 하나 둘 셋. 아 모르겠어. 잠시만요. 자 식용유 부어놓을게요. 닝도윈유 브랜드 빈. 벌써 저는 새로운 거 지금 했어요. 그게 왜 표현이 달라질 거잖아. 아니야 똑같이 또 할 수 있어. 똑같이 했지. 아 그럼 나 먼저 할게. 자 여러분 제가 1번이에요. 바뀌었습니다. 너도 이제 나처럼 막 이렇게 띄워줘야 돼. 자 더 올려줘. 자 하나 둘 셋 해줘야지. 하나 둘 셋 해줘야지. 무슨 자 하면 내가 언제 들어가야 돼? 사 하나 둘 셋 사 달라 뒤져 여보 빨리. 아 진짜로? 너 해봐 이제. 갑니다 진짜. 자 사 하나 둘 셋 사랑해. 뒤져 둘 다 영신같지만 그래도 투표 바랍니다. 투표해주지 마세요. 야 근데 진짜 사랑에는 성의 없다. 진심이었는데? 네가 진짜 유튜버야. 팬심을 또 불러일으킨 거잖아. 오히려 나는 유튜버가 아니야. 나는 떠나게 만들었어. 사달라 자, 여러분 이제 요거를 걷고 약한 불에 서서히 한번 구워보도록 할게요. 들어가라. 들어가 솔트워터야. 솔트워터 아니잖아. 들어가 타일랜드 크로커다일. 들어가 마지막 방생할 렉이야. 근데 방생 아니고 잃어버린 겁니다. 그것도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얘를 한국으로 데려온 것 자체는 불법 중에 개불법이라고 당연히 말씀을 하셨어. 그리고 실제로 그것도 불법이 맞고 바다 악어를 우리나라에서 절대로 허가를 해줄 수가 없을 거야. 왜냐면 그냥 바다에서 살아가는 애들이니까. 바다가 있는 지역은 더더욱 안 되겠네. 더더욱 안 되고 겨울을 못 날 수도 있다
말레이시아라고 하는데 왜냐면 말레이시아는 계속 더우니까. 근데 바다라면은 저는 완전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바다 수온이 겨울에도 20도 정도 가거든. 근데 이 늑대고북이도 20도에서도 살아. 그러니까 이거는 4m 5m 된 애들은 더 강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추측인데 그래도 어쨌든 절대로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아주 잘 구워지고 있는데 살짝 간을 해야 돼가지고 그럼 우리 아까 마늘 하자 은혜야. 똑같이 하면 돼. 안 해. 그러면 좀 광고처럼은 할 수 있지 너. 러금러금 은혜 하나 자 소금 3번입니다 여러분. 번호 하나 생겼어. 자 하나 둘 셋 러금러금 너 여기에 부끄러움이 여기에 줄라 있어. 은혜가 부끄러울 때 여기 주름이 한 개 더 생기거든요. 이렇게 생겨요. 와 진짜 이상하게 생겼어. 잠시만 은혜야. 처음 은혜야. 보는 얼굴이었어. 아니 은혜야 내가 너무 너가 그렇게 하면 항상 웃고 하지만 어쩌라고, 사실 나 어쩌라고, 진짜 어쩌라고. 상처받아. 나도 다시 잘 얘기해줘. 같아. 자 한번 뒤져볼게요. 은혜야 삼겹살 같지 않아? 자 이렇게 계속 한번 익힐 때까지 구워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 정도면 다 익은 것 같습니다. 닭보다는 삼겹살이나 당장살에 좀 가깝죠. 바로 톤오프 끌 때도 우리 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끝났어. 아 두 가지 중에 진짜 고민했어. 아까 4달러를 다시 살려서 거꾸로 할까 아니면은 아니 안 할래? 난 못하겠어 은혜야. 난 도저히 못하겠어 이제. 은혜처럼이다. 불 끌 때 은혜는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지 하나 둘 셋 어프 자 요거를 일단 여기다가 올려줄게요. 자 우리가 먹을 거 이렇게 됐고. 우리가? 넌 안 먹는. 너와 내가 NO. 자 그리고 이제 상만이가 먹을 거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열어버려. 좋아하겠다. 좋아하겠지? 살 두꺼운 거 봐 은혜야. 이건 진짜 여러분 그냥 좋아할 것 같은데? 우리 상만이 전용 그릇이 있습니다. 들어가라. 이게 강아지들 보양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 좋은 게 절대 아니라 좋은 것만 있대요. 근데 이제 반민성 대장증후군을 앓고 있는 강아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먹으면 또 설사를 할 수 있죠. 저처럼. 자 상만이가 먹고 안 먹고는 어디에 달렸냐. 이 냄새가 풍겨서 오늘은 상만이랑 저기 같이 앉아서 먹을 거거든요. 그때 오나 안 오나 딱 그겁니다. 바로 테스트로 할게요. 자 요 상을 들고 저기로 가볼게요. 여기 상을 깔고 자 요거를 들고 갈게요. 걸려들었구만. 먹을 것 같다 맞지? 어. 지금 요 정도 눈빛과 관심이 돌았어요. 지금 눈 돌아 있잖아요. 얘 먹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건 제 거. 일단 내 거에도 조금 관심을 보이긴 하는데 자 오늘 상마이랑 먹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악어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자 일단 먹어볼게요. 초배를 그냥 태국에서 먹었던 것처럼 되게 질깁니다. 저는 되게 부드러울 줄 알았거든요. 질긴데 담백해요. 맛있어요. 닭가슴살 구워서 먹는 딱 그런 느낌이에요. 먹을만합니다. 그냥 건강해지는 단백질 같은 느낌이야. 너 단백질 섭취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다 말할 거야. PT 선생님한테 혼나니까. 안 먹어. 자 이번에 그러면은 비계살처럼 보이는 애 있거든요. 요거 먹어볼게요. 초배를 요거는 훨씬 나아요. 근데 비계라고 하면 여러분 그냥 지지직 하면서 들어가잖아요 살이.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비계인데 결이 있어요. 근데 아까 먹은 거보다는 훨씬 납니다. 요리 잘 해서 데리야끼 소스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먹으면은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상마이 한번 줘볼게요. 오! 바로 입질 왔습니다. 기다려 상마이 개인기 한번 보여줘요. 상마이 천재예요. 보세요. 기다려. 옳지. 손 옳지. 부위 그렇지. 먹어. 왜 이렇게 멀리 우와 잘 먹네 귀여워. 벌써 다 먹었어? 계속 구운 거를? 맛있어? 맛있는 거 같아요. 숨어서 먹고 싶어요. 숨어서 먹고 싶어요 항상. 그럼 이거 치워. 자 옳지 기다려. 엎드려 삼아 엎드려. 옳지 그렇지. 석 옳지. 손 옳지. 너무 맛있나 봐. 어떡해. 야 진짜 맛있게 먹네 맞지? 이 돼지 새끼. 그리고 상마이 진짜 귀여운 거 뭔지 아세요? 이렇게 주잖아요. 앙 이렇게 안 먹어. 이렇게 먹어요. 우리 손이 물릴까봐. 제가 이렇게 한번 짧게 줘볼게요. 아! 너 뭐하는 짓이야? 왜 변했어? 눈이 돌았어? 곰팡이 분들한테 인사해. 그렇지. 곰 아닙니다 여러분. 일로 와봐 상마. 먹튀야? 일로 와봐 상마. 먹튀하지 말고 진짜. 상마이랑 같이 먹방 하나 찍어야겠다. 제 영상에서 애견인 분들 많으세요. 이거 진짜 사서 한번 줘보세요. 환장합니다 지금. 상마이 이렇게 적극적인 거 오랜만에 봐요. 사람이 먹었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살 바에는요 닭 사 먹습니다. 너무 뻑뻑해요. 근데 닭가슴살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것보다 더 뻑뻑한 거 원한다? 악어 고기가 딱 적격이에요. 뭐 줄 거야? 너 원하는 대로 한번 골라봐. 옳지. 진짜 맛있나 봐 언니야. 특식이네 오늘.
아무것도.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 악어든 뭐든 어떤 생물이든 본인이 키운다고 데리고 왔으면요 끝까지 책임을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아쿠아리움 이런 데 기증을 하셔도 되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더 좋은 주인을 만나게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생물이든 절대로 유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악어를 유기한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특히 바다 악어는요. 악어 버린 사람한테 한마디 뒤질래?